마크로 하겠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또 개인컷 찍을 때 멤버가 마크인데 아 너무 멋있었어요. 저는 마크요? 뭔가 마크 형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자도 잘하는 뭔가 어떤 그런 컨셉 어울리.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올드스쿨 정말 힙합 그런 바이브여서 확실히 마크 형이 그런 좀 힙합을 되게 잘 살려낸 것 같아서 좀 잘 어울린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마크가 까리야. 아 마크도 만만치 않은데 대표 공평하게. 김 씨는 저는 이제 그 이마크 씨의 이거 다 하는 사태. 마크, 생각 없이 손이 가는 대로 그린 그림이 좋았어요. 라고 재민이가. 우와! 제너야? 우와! 이건 제너가 나한테 계속 했던 말이야. 와, 이 형 또 생각 없이 그리네? 근데 그게 진짜... 아, 그게 그림이 좋아. 역시. 이게 바로 예술가죠. 걔 되게 도구로 나온다. 마크, 이 사람은 그림도 잘 그리네. 마크 두 표예요, 두 표. 어, 진짜? 자, 아, 진짜? 글씨체 박지성입니다. 네. 아, 진짜? 글씨체 박지성입니다. 색깔 예쁘고 기대 이상 예쁘고 따로 멋있게 그려서. 질문으로 NCIT의 학원생분들 중에 제일 공부 잘하는 사람 누구예요? 물어봐야죠. 도영이지 않을까? 나는 약간 열심히 하고 잘은 못하는 스타일이고 약간 잘하는 건 마크. 그리고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해봤죠. 컨텐츠 빵빵 채널 빼고 다른 멤버와 해 된다면 누구랑 보고 싶어요? 한번 이마크 씨랑 한번 같이 보고 싶어요. 이마크? 왜 이마크요? 아 네 안녕. 아니 너무 싫다. 뭐라고요? 아 콜라보 하고 싶은 NCT의 멤버? 샤오진 마크. 오! 오 진짜요? 오. 오호호호호호. 질문을. Hurry. 마크. 오. Child. 나 맞지? 저는 NCT 마크 씨의 I'm a child 노래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무인도라 간다. 네. 한다면 아홉 멤버 다 같이 가고 싶지만 그래도 굳이 한 명만 뽑자면 네. 저도 마크가 저 뽑아줬으니까 저도 마크. Maybe Mark. Really? Why? Yeah. Why? I don't know, but I just like Mark. 세찬. 아 마크지. 이거는 마크다. 사실 요즘 이 멤버가 거의 24시간 붙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Mark. 저도 뭔가 뭔가 마크가 마크를 뽑았는데 그 마크가 아무래도 이렇게 저랑 뭔가 얘기도 좀 자주 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붙어있던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는 자연스럽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형은 마크 형. 오, 와, 진짜 어렵겠다. 와, 진짜 좀 힘들 것 같은데. 질문들이 다 되게 신기하다. 저 진정식 마크. 오, 아, 진짜?
저는 막 요즘 이상해요. 원래 이상하지 않아? 요즘 되게 매력적이게 이상해요. 마크? 아, 최애가 되게 애매한데. 마크 형. 마크 형이 좀 더 제일 뭔가, 뭐라 해야 되지? 제일, 그 형이랑 얘기를 진짜 많이 더 하고 싶어. 많이 했지만, 정말 더 많이. 타형이 이제 저만 안 귀여워요. 마크 형을 또 제일 귀여워하는데 제가 항상 이타 형한테 얘기해요. 막내는 나라고. 마크 형이 귀여워, 내가 귀여워. 마크 주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동생 멤버들인 정우, 마크, 해찬을 골랐고요. 마크? 가운데 마크랑 너 사이에 낄게요.